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왔어요. 와,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왔어요.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돼야 되는데, 하늘이. 아, 쾌청합니다. 네, 이렇게 송글송글 물이 맺혀 있어가지고 비가 맺혀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핑크 로즈도 이제 자리를 딱 잡아 짠짠짠 쫀쫀해지고 얼굴이 이뻐집니다. 세수 몇번 하면은 이제 훨씬 이뻐지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데리고 가세요. 왜냐? 밥도 많고요. 아이들도 똘망똘망하게 이쁘고 미모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갑니다. 밥도 많습니다. 예. 어른 아이들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정말 무조건 하나씩 이렇게 하면 데리고 가시면 찜하면 참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아침부터 강아지 바르라고 자꾸 연락, 저기 다니네, 차가. 큰 개, 작은 개. 들립니까? 예, 염소도 팔아래요. 예. 아, 스틸라트입니다. 아, 물이 요렇게, 예, 물이 드는가 봅니다. 제가 스틸라트를 예전에 안 키워봐서 색이 어떻게 물드는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이쁘게 물이 드네요. 예. 묵혀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만드는 게 시간이 좀꽤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려가셔서 짱짱하게 제가 오래 키운 아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텔아트 만원입니다. 입장도 이렇게 흰 분이 뛰면서 이렇게 가요. 흰 분은 또 병충해를 자기가 맡기 위해서 가진다고 합니다. 예. 네, 오견을 찾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견을 어제 몇개또 재입고했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밥이 엄청 많아요. 배 정도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수영들이 아주 멋집니다. 이게 밥 많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함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이 먹으면 이렇게 더 빨갛게 되거든요. 빨갛게, 투명한 빨갛게. 예,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멋집니다. 요런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시냐면 요것도 있잖아요. 뿌리에 물 주지 마시고 중간에 한 번씩 스프레이로 얼굴을 뿌려주면 색감이 물도 잘 들고 마르지도 않고 이뻐집니다. 억연 6,000원입니다. 에휴, 누비노바입니다.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예, 밥이 엄청 많습니다. 어제 가서 우와 신봤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 작게 보이시나요? 얼굴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예, 요렇게 이제 빈자리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가격도 좋습니다. 15,000원입니다. 예, 요 정도 군생 있는 아이들은 세 분에다가 딱 심어 놓으면 짱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누비노바. 아주 좋은 가격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제 벤바디스 같은 아이들은 물이 이제 좀 고파했어요. 물이 고파해서 물을 줘도 잘 이제 그랬었는데 이런 애들은 비를 먹으면 약입니다. 비를 먹으면 확실히 자리를 딱 안착하고 잘 잡고 큽니다. 예, 해서 군생인데 아이들 얼굴이 작지만 쫀쫀하죠. 따글따글하죠. 묵은 게 표가 납니까? 예, 오래오래 비 먹고 바람 먹고 여기에서 계속 자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예, 벤바디스 군생 만원입니다. 네, 멋진, 예, 얘도 명품에 가깝죠. 로제. 엄마가 빨갛게 물 굉장히 고급지게 드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좀 카리스마가 짙게, 예, 들죠. 예, 요런 아이들은, 제법, 요 7.5분에 거의 뭐, 이렇게 찼습니다. 그죠? 센치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시는 분들은 7.5센치분에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단단하게 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로제는 키워보시미, 예, 추천합니다. 12,000원입니다. 네, 초코젤리라는 아이입니다. 초코젤리가 요렇게 까망이들이에요. 까망 시리즈인데, 쌍두로 나와 있어요. 요 먼저 왔는 언니가 어떤 언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왔는 언니입니다. 먼저 왔는 언니를 제가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요렇게 뒀더니 이렇게 멋지고 짱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요렇게 멋지게 됩니다.
저기에서 물이 더 들겠죠. 초코젤리가 이렇게 해서 짱짱하고 아주 작지만 카리스마가 쫙 넘치는 아이입니다. 쌍두입니다. 만원입니다. 네, 지젤은 여러분들 아시나요? 주황빛으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물들면서 아주 맑고 투명하게 이쁘게 되는 창입니다. 제가 분갈이를 이렇게 해서 뒀는데 가격은 그대로였네. 예, 오늘만 나가고 제가 요거는 당분간 숨도록 하겠습니다. 지젤 4,000원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고 있죠. 예. 네, 마르쉘입니다. 마르쉘 군세. 너무 좁아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더랬더니 얼굴이 엄청 크고 단단하고 카리스마 짱입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예, 마르쉘 하는가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이 단단하게,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고 있죠. 짱입니다. 역시 콩나물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 마르쉘 6,000원입니다. 가성비 짱입니다요. 야, 정소로 노릇노릇하니 잘 익고요. 끝에도 예, 물이 막 예, 난리 났습니다. 봅시다. 밥도 많고 인물도 잘 생기고 아주 싱그럽습니다. 함식 가시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참 저렴합니다. 4,000원입니다. 예. 아유, 멋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싱그럽죠. 예, 살아보니까 두 아이만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두 아이라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살아보니 12,000원입니다. 붉게 물드는데 정말 이쁩니다. 그 옆에 신라이도 예, 물이 잔뜩 들고 분갈이를 다 해줬더니 아이들이 잘 생겼습니다. 어제 비까지 먹었더니 정말 싱그럽고 건강해 보이네요. 네, 블루아이라는 아이입니다. 블루아이라는 아이입니다. 예, 1두에 뭐 엄청 비싸요. 1두에 뭐 10,000원 가까이 이렇게 합니다.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두에 10,000원 하는데 군생입니다. 분갈이를 딱 해줬습니다. 나는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분갈이 힘들다,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멋진 화분에 심고 싶다 하시면 심으시면 됩니다. 옮겨서 심으시면 됩니다. 예, 블루아이 30,000원입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네,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요렇게 분홍분홍, 예, 엄청 묵덩이에요. 왔는데 뿌리가 조금 오래된 아이들은 뿌리가 좀 고사돼가지고 다 싹 정리하고 다시 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 잡은 아이입니다. 계속 저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얼굴 큰 아이 또 뭐 요렇게 있습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8,000원입니다. 와, 뭔노, 정말 완전히 비 한 번 먹었더니 완전 예, 사이즈 엄청 커졌네요. 어느새 왜냐하면 이 아이가 묵고 물 못 먹어서 있었던 아이인데 물을 확 빨아들이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물을 완전 확 빨아들였네요. 예, 오늘 뭔노처라 12,000원입니다 네, 수연 군생이 왔습니다. 수연 군생을 좀 찾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또 찾을 때 또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이즈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참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목대도 좋네요. 예, 이렇게 해서 수연은 12,000원입니다. 예, 풍성합니다. 물도 잘 들고 있네요. 아이고, 비까지 먹어가지고 예, 오늘도 싱그러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기분 짱입니다. 아침도 선선하고 좋네요. 야, 랑콤이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야, 피멍이 이 완전히 세찬 햇빛 세찬 햇빛입니다. 요새 햇살이 정말 뜨겁잖아요. 세찬 햇빛과 예, 싱그러운 바람과 예, 또 어제 시원한 물까지 빗물까지 먹어가지고 정말 싱그럽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다 분갈이 된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이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짱입니다. 랑콤 12,000원입니다 네, 브론즈금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이 층층마다 다 살고 있습니다. 층층마다
층층마다 다 살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야, 그런데 이거 거의 만원 가까이 합니다. 예, 뭐 8,000원 이상은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8,000 이상은 주셔야 살 수 있는데 이거 완전 난리 났습니다. 예, 오, 난리 났습니다. 예, 요런 거는 정말 요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때. 예, 요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큰일 했네요. 이 아이가 출산드라 됐습니다. 출산드라. 아, 요거는 아직 왜 식구를 많이, 어쨌든 해서 요 아이들 7,000원입니다. 아, 정말 저렴합니다. 어디도 검색하셔도 요 아이를 7,000원 가격에는 예, 데려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야, 누브라 이 애들 다 금기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일반 누브라하고 또 느낌 다를 겁니다. 예. 어? 야, 이거는 금인데 완전. 어. 예. 예, 다음에 설명해야 되겠다. 네. 리얼레드입니다. 아, 더 이뻐졌네요. 밥이 더 많고 더 이뻐졌네요. 붉게 리얼하게 진짜 레드 빨갛게 됐습니다. 아이고, 짱입니다. 이 아이는 식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식구가 많아가지고 물드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리얼레드 12,000원입니다. 네, 퍼플라이트 재입고됐습니다. 요렇게 빨갛게 됩니다. 여기서 진하게 입장을 보시면 요렇게 애성의 라인이 있는 것처럼 요것도 퍼블라이트도 요렇게 라인을 띄면서도 깊이 있게 빨갛게 물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요게 또 수용을 만들어 주거든요. 멋지게 분재처럼 한번 추천드립니다. 품절돼서 또 입고 했습니다. 퍼플라이트 6,000원입니다. 예, 누구일까요?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양진입니다. 끝내주죠, 색감이. 예, 요렇게 진하게 됩니다. 얘들도 열심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물이 들고 있는데, 양진 15,000원입니다. 아우, 짱입니다. 여기에, 철화도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지, 예. 예, 하나밖에 없네요. 짱입니다. 룬데리 꽃 한번 보고 갑시다. 이쁩니다. 이거는 방문하셔서 데려가셔야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너무 이뻐요. 룬데리 꽃 보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예. 와, 라우이 린제입니다. 지금 이게 한 10cm도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그냥, 예, 은근하게 그냥 천천히 크면서 완전 대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라우이 린제 15,000원입니다. 오늘까지만 요 가격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예, 라우이 린제 12,000원. 색깔이 물이 은은하게 들고 있죠. 예. 일어나야 있으면 훤해집니다. 예, 아메스트로입니다. 그 사이에 난리 났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짱짱하고 얘는 이렇게 깊이 있게 물 들고 오, 난리 났습니다. 한 분 사이에 제가 이제 물만 주고 밖에 아이들 한다고 여기 아이들은 그냥 딱 두고 그냥 알아서 커야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좀 시간을 두고 그런데 정말 이 아이는 잘 크고 있네요. 네, 대품 앙코르 군생입니다. 예, 쫀쫀하게 여기서 좀 제법 묻고 와서 또, 예, 물이 조금 고픈 현상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물 주면 되니까요. 예, 4만원입니다. 좀 넓은데 좀 심는 아이들이 확실히 얼굴이 커집니다.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아이보다 조금 큰 곳에, 조금 큰 곳에, 너무 많이 큰 곳에 하면 안 되고, 조금 큰 곳에 한번 심어봐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예, 수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앙코르 군생 4만원입니다. 네, 슈퍼벨입니다. 와, 안에서도, 이야, 정말 짱짱하게
예, 쫀쫀하게 잘 컸네요. 예, 슈퍼벨 13,000원입니다. 기특합니다. 슈퍼벨. 네, 콜로라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쌍두입니다. 너무 반듯하게 잘생겼습니다. 10cm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 10cm 화분에 심은 아이들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콜로라타 하이브리드 12,000원입니다. 두 아이밖에 없네요. 네, 라피네입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좁은 데 있어가지고 이제 요 아이는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디아이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분홍분홍 진하게 물이 듭니다. 라피네 8,000원입니다. 네, 원종 베시안입니다. 와, 잘생겼습니다. 예, 짱짱하게 됐네요. 명품창입니다. 예, 요 아이도 완전히 빵빵하게 짱짱하게 됐네요. 빵빵하게 짱짱하게. 예, 예, 저렴한 가격일 겁니다. 원종 베시안 35,000원입니다. 그 옆에 잘생긴 누구냐? 메비우스 금입니다. 금줄이 쭉쭉쭉쭉 있고요. 생김새가 아주 고급지고 멋집니다. 네. 여기는 변이도 왔네. 어쨌든, 예. 이렇게 금기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메비우스 금 3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아이 저 아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어제 아랫게 이렇게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갑니다. 어쨌든 슈퍼스타 색감이 그냥 잘 드네요. 예, 어떻게든 지나가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어쨌든 잘 버텨냅시다. 우리 모두 버텨내며 하루가 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보면서 힐링하시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